1920년 7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이영만이 타국에서 개교한 우리나라 최초의 한인 비행학교.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바로 지금 대한민국 항공 역사의 새 장이 열립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산업 수준을 가진 항공 강국에서 새로운 한류, K-에비에이션 바람을 일으키는 항공 문화 대국으로 우리나라 항공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곳, 국립항공박물관입니다.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 2015년 박물관 건립을 확정, 2017년 9월 첫 삽을 뜬 뒤 무려 8년간의 노력과 준비 끝에 2020년 7월 5일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 전문 국립박물관이 개관하였습니다. 7월 5일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과의 독립전쟁을 위해 설립한 한인비행학교가 개교한 역사적인 날로서 국립항공박물관은 그로부터 정확히 100주년이 되는 날 개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토대이자 대한민국 국위선양의 매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김포공항에 연면적 18,593제곱미터, 전시면적 7,128제곱미터의 규모로 지어진 국립항공박물관은 항공역사관, 항공산업관, 항공미래생활관 등의 전시공간과 조종, 관제, 기내훈련, 블랙이글스 탑승, 항공도서관, 문화교실 등의 다양한 체험교육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층 항공역사관. 항공역사관에서는 하늘을 향한 과거의 시간들이 펼쳐집니다. 하늘을 향한 불굴의 도전, 그리고 비행기의 등장과 발전 과정을 살펴보는 세계 항공역사와 항공독립운동으로 시작해 한국전쟁, 경제성장, 항공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르기까지 미처 모르고 있었던 대한민국의 항공역사를 소개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하늘을 최초로 날았던 안창남 비행사의 금강호와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여객기,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T-50과 KC-100 등 박물관 내부에서 비상하고 있는 실물 항공기들은 국립항공박물관의 백미라일 수 있습니다. 2층 항공산업관.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오늘을 소개합니다. 여객과 화물, 인프라 등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운송산업, 항공과학원리와 개발산업, 그리고 첨단과학으로 이루어지는 항공우주산업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3층 항공생활관. 항공생활관은 항공기술 발전이 가져올 우리 삶의 변화, 항공교통과 미래생활을 소개합니다. 자율비행 기술을 포함한 다양한 항공기술과 그 기술로 인해 달라지는 미래생활을 살펴보고 상상해봅니다. 국립항공박물관에는 항공의 모든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공간들이 가득합니다. 특히 관람 공간의 40%를 차지하는 것은 국립항공박물관만의 큰 장점입니다. 객실 모형에서 이루어지는 기내 훈련 체험, 세계 유일의 조종과 관제를 동시에 체험하는 조종관제 체험, 멋진 고개 비행을 펼치는 블랙이글스 탑승 체험 등 항공의 과학과 안전, 직업에 대한 체험 교육이 다양하게 이뤄집니다. 또 경비행기, 패러글라이딩 등을 경험하는 항공 레포츠 체험과 인기 애니메이션 슈퍼윙스와 함께 뛰어놀며 공항을 배우는 어린이 공항체험관,
그 외에도 다양한 강연과 만들기, 그리기 등의 교육들은 미래 항공인들의 꿈을 더욱 자라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항공의 역사와 과학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교육과 체험 공간.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저력과 미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것. 하늘을 날고 싶은 아이들의 꿈이 실현되는 것. 가장 높은 꿈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국립항공박물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